하나, 둘, 셋. 충성! 타이밍을 맞춰야겠네. 충성하고 내리면서. 아니면 형이 전형을 이번 상무에서 그러니까 즐기하지 마. 전혀 그냥 그러니까 충성하고 올려봐. 충성하고 내리고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따라해 그냥. 하나, 둘, 셋. 충성! 안녕하세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현철입니다. 저도 현철 형과 같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유성입니다. 우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가게 된것 같고 무엇보다 좀 건강하게 전역을 할수 있어서 기쁘고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갈 때는 정말 앞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같이 있었던 동진이 형이랑 원진이 형 그리고 같이 입대해서 또 힘을 많이 준 현철이 형이 있었기 때문에 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이제는 다시 FE 서울이라는 팀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좋은 모습 보여서 팀에 좀 기여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운동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이제 나와서 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운동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이제 출퇴근 이런 그런 라이프를 좀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경기 끝나거나 뭐 훈련 끝나면 항상 저희는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부대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훈련 끝나고 또는 경기 끝나고 또집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는 저는 첫 훈련할 때 서울 와서 실감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전역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기분이 좀 묘했는데 좀 이제 선수들하고도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인사도 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제 금방 이제 또 패턴을 찾게 되더라고요. 원래 서울이라는 팀에 있었다가 뭐 군대를 다녀왔지만 그 전에랑은 뭐 그래도 뭐 많이 바뀌기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결국 서울에서 같이 한 형들도 있었고 또 동기들 물론 밑에 오상구에 있던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다 알고 지냈던 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지내는 거나 의사소통 문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군대에서는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이런 게 생활화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더 부지런하게 좀 바뀐 것 같고 잠이 저는 좀준것 같아요. 낮잠도 좀잘안 자게 되고 일단 군대에서 있을 때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남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의미 있게 보내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부지런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딱히 뭐 바뀐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똑같이 밝게 항상 뭐 형들이랑 또 동생들 또 거기 상무에 있을 때는 다 거의 저보다 형들이었으니까 그런 형들이랑 그냥 서스름 없이 그냥 밝게 항상 지냈고 군대에서는 안 밝지 않았어. 그냥 그래도 분위기 막 그게 터지지 않게 노력하고 계속 밝게 있으려고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에피소드나 썰은 진짜 많은데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저희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동진이나 원진이 서울 두명 있었나? 그치? 이제 그 친구들 덕분에 저희가 좀 적응을 좀 빨리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안에서 좀 추억도 많이 쌓고 같이 뭐 얘기하고 이런 게 뭐. 저희끼리 그냥 방에서 어디 나가질 못하니까 방에서 뭐 얘기 모여서 얘기하고 부루마블 그런 거 하고. 저녁에 이제 할게 없으니까 저녁 먹고 막 부루마블 같은 거 하고 PX에서 막 맛있는 거 사갖고 저희 같이 먹고 막 그러면서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성이랑 이제 제가 입대하기 전부터 계속 이제 막 실기도 보러 가고 막 왔다 갔다 같이 계속 했거든요. 그때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주성이도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왔고 이제 좀 선배들한테 조금 이런 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막 실기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친해지고 근데 같이 또 입대하고 그러면서 또 안에 동지랑 원지랑 이제 같이 막 생활하고 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많이 커버려갖고 근데 안에서도 뭐 많이 개기더라고요. 같이 뭐 동기니까 뭐 반말도 하고 반말은 못했잖아. 그래도 현철 형이 그렇게 장난 제가 좀 심하게 쳐도 잘 받아주고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나와서도 솔직히 저는
군대에서 워낙 이렇게 친하게 또 가깝게 지냈었으니까 나와서도 이렇게 똑같이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들이랑 이렇게 거리감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배울 점도 많고 같이 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더 많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막내가 아니잖아.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막내여서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나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나도 좀 먹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어린데도 난 3자야 어린데도 고등학교 때 워낙 뭐 우산중 고등학교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봤던 친구들이 이제 프로에 와서 같이 훈련하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커피 한잔하세요. 그런 건 보지 못했는데 원래 그 상훈이는 제가 오상구 있을 때부터 눈여겨봤던 친구 워낙 제정신이 아닌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걔는 제가 짐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짐작이 가네요. 동진이죠. 저는 뭐 같이 군 생활하기도 했고 군대 입대하기 전부터도 동진은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이적하고 저는 경남에서 서울로 같이 이제 이적해왔고 같이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동진이는 밖에서도 많이 봤어요. 휴가 나오고 그러면 많이 봤었어. 저 진규쌤? 아 진규쌤 아니고 일단 뭐 저도 동진이 형이 어째 저는 같은 방을 썼었거든요. 같은 방을 쓰면서 진짜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그걸 다시 느끼고 싶어서 동진이 형이랑 연락도 네 많이 하고 또 동진이 형이 워낙 또 잘 챙겨주고 하니까 빨리 저한테 자꾸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었고 또 저랑 같이 프로 올라왔는데 처음에 프로 올라올 때 저희 또래가 다섯 명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중범이랑 저 둘 남았거든요. 그래서 중범이랑도 계속 상무 있으면서도 연락하고 뭐 힘들 때나 또 좋은 일 있을 때 서로 연락해서 축하도 해주고 힘도 대주고 그러면서 둘이 제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조금 부상이 있어갖고 지금 따로 훈련하고 있는데 감독님하고도 인사를 많이 나눴고 코칭 스태프분들하고도 많이 인사를 나눴는데 일단 제가 좀 100% 몸을 빨리 만들어갖고 일단 본 운동에 좀 참가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빨리 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상무에서 물론 단체 운동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해야 될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되게 체계적이고 조직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무 있을 때보다는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빨리 따라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고 느꼈고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얼른 적응을 해가지고 팀에 잘 녹아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중간에 좀 늦게 합류하게 되었는데 빨리 적응해서 일단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좀 목표고요. 그래서 팀도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가고 마지막까지 유중의 미래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중간 이 랭크에 돼 있는 팀들이 다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로 인해서 이제 순위가 많이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한 고비만 우리가 서울이 잘 넘긴다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이제 팀에 어떻게든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빨리 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싶고 기다려왔고 조만간 또 경기장에서 또 팬분들께 직접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길게 좀 느껴졌던 거는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서울이라는 원래 팀에 있었으니까 항상 그 서울이라는 팀을 그 상무 있으면서도 응원하게 됐고 빨리 돌아와서 제가 이 팬분들 앞에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것들을 많이 상상해왔고 그런 곳에서 이제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팬분들이 이제 기다려주고 이제 응원해주신 만큼 제가 더 잘 준비해서 이제 꼭 이길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경기장에서 만나요.